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것. 안녕하세요. 제3절 거래처 등록과 계정과목 등록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실기표현 문제 3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실기표현 문제 3번은 세 가지 메뉴에서 출제된답니다. 자, 프로그램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정기분 재무제표라는 곳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 요 세 가지 메뉴에서 두 문항이, 즉 두 가지 메뉴가 출제된답니다. 출제되는 메뉴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제3장에서 회계처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제4장에서 그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것도 공부하게 될 건데요. 회계처리 입력할 때 사용하는 단위 하나하나가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도 입력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거래처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A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거니까 계정 과목 기록할 때 요 금액은 나중에 A거래처로부터 돈 받아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계정 과목이 돼서 거래처도 입력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거지요. 일리 있습니까? 자, 그때 거래처를 그때그때마다 타이핑으로 입력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놓고 입력할 때는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불러오는 방식으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됐지요? 아,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필요하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실기표현 문제 3번에서 아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입력하십시오 또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하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는 않겠지요. 바로 기출 확인 문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출 확인 문제. 회사는 제1상사 코드번호 2101번입니다. 요 회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이 발생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하십시오. 우편 번호 입력은 생략한답니다. 조명나라라는 거래처가 이미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요 조명나라라는 거래처가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요 회사에 대해서 주소가 쭉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소가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바뀐 새 주소로 수정해야 되겠지요. 그 작업을 좀 해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메뉴 엽니다. 무슨 메뉴요? 거래처 등록 메뉴. 자, 메뉴 열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사실은 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일반 거래처 탭, 그 다음에 금융기관 탭, 그 옆에는 신용카드 탭, 세 가지 탭이 있지만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 여러 가지 거래처가 쭉 입력되어 있는데 조명나라라는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주소를 이제 수정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작업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주소만 꽂으면 되니까. 다만 이러한 스타일 문제에서의 관건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이 많은 거래처들 중에서 조명나라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자, 찾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자, 조명나라라는 거래처를 찾아야 됩니다. 방법 1. 코드 번호를 사용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 무슨 버튼? 맨 위에 있는 툴바에 있는 코드라는 버튼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조명나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탁 치면 커서가 조명나라로 싹 이동이 될 것입니다. 방법 1. 방법 2는요. 자, 코드라는 버튼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안내에 나와 있다 그죠? F2 코드 도움입니다 라는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F2라는 자판의 키를 눌러도 똑같이 검색창 나타나고 마찬가지 조명나라라고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 3. 자,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내가 지금 열어놓은 메뉴 또는 열어놓은 문서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F다. 그지요? 그 기능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컨트롤 F 이렇게 해도 조금 전에 보았던 검색창 띄워진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꼭 조명나라라는 회사 이름을 검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내용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나라의 대표자인 한빛나라는 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자, 요 검색창에 한빛나라고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쳐보십시오. 커서가 바로 조명나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됐지요. 그래서 검색창 띄워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냥 검색창에다가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그 거래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조명나라를 찾았고요. 자, 이제 수정해야 될 거 작업합시다. 회사가 이사 간다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도소매 전자제품 이것도 그대로네요. 회사 주소만 바뀌면 될 겁니다. 원래는 인천 광역시 부평구에 있었는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으로 이사를 했네. 주소를 바꿉시다. 뭐 두 줄로 나눠서 적어도 되고요. 한 줄로 쭉 적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아래쪽에 그냥 한 줄로 쭉 적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자. 전혀 어렵지 않지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살펴보았고 부연 설명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거래처의 이름 변경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실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별 게 아니고 이겁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자, DC백화점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DC백화점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라는 차원에서 회사 이름을 AB백화점으로 변경을 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다, 그지요? 그럴 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요 메뉴에서 DC백화점을 AB백화점으로 이렇게 수정만 하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자, 요 거래처가 거래처 이름을 바꾼 것이 7월 1일이랍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러니까 과거 회계연도에는 계속 요 거래처에 대해서 DC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따박따박 관리해왔다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AB백화점이 예전 이름이 DC백화점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내 그 회사 이름이 바뀐 다음에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를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거래처로부터 돈 받을 게 있는데 그거를 깜빡 놓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래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요 메뉴에서 이름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무슨 작업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요? 과거에 회계 처리하면서 그 거래처 관리했던 것도 전부 다 DC백화점에서 AB백화점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일리 있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 버튼 중에서 전표 변경이라는 버튼이랍니다. 그래서 새로 이름이 바뀐 거래처를 선택을 딱 하고요. 체크한다. 그 다음에 그 거래처에 대해서 전표 변경 버튼을 딱 클릭하면요. 이렇게 안내가 나타난답니다. 과거에 거래처 관리했던 게 DC백화점으로 관리했었는데 그거를 전부 새 이름인 AB백화점으로 바꿀 겁니다. 바꿀까요? 라는 보조창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때 예 클릭하면 이제 과거에 입력했던 것도 전부 다 새로운 이름인 AB백화점으로 전부 쪼라락 변경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뭐 실제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는 요 보조창에서 얘가 아니고 아니요 클릭해 버릴게요. 그리고 요 AB 백화점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도 원래 내용인 DC 백화점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변경이라는 내용 살펴봤고 더 알아보기 2 볼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의 주요 입력란 자 일반적으로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서 출제된다고 했고요. 뭐 그 내용 쭉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탭이라는 것과 신용카드 탭이라는 것도 있다 그지요. 자 실기편 문제 3번이 조금씩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거래처 탭에서만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가끔씩 금융기관 탭과 신용카드 탭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겠지만 한번 구경을 해두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지요?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탭과 신용카드 탭도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합시다. 설명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자 먼저 금융기관 탭입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듭니다. 자, 그 통장 만들었을 때 실물을 보면 똑같은 보통예금 통장이라도 요 통장은 수협 거, 저 통장은 기업은행 거, 요 통장은 국민은행 거,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보통예금 통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관리하고 싶을 거다 이겁니다. 실무라면 대충 그때 쓰는 것이 금융기관 탭이고요. 자, 구성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래처 이름, 뭐 은행 이름 적으면 되고 유형란을 커서 위치시켜보면 여러 가지가 검색된다 그지? 그 통장 형태가 무엇인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보통예금인지 당좌예금인지 정기적금인지 정기예금인지 기타인지 계좌번호 적으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뭐 혹시라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내용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이라는 탭. 참고로 우리가 제4장에서 회계처리 입력하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요. 보통예금과 같은 예금 통장에 대해서는 거래처 관리할 필요 없다라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남한테 받을 돈, 남한테 줄 돈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따박따박 관리하자라고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실무의 경우에는 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실기편 문제 3번에서는 이런 거래처 등록 메뉴의 금융기관 탭에서 대해서도 뭔가 작업하는 게 가끔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탭입니다. 자, 신용카드 먼저 카드사 적어줍니다. BC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그리고 유형란을 커서 위치시켜보면 매출인지 매입인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은 무엇일까요? 매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신한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고객이 우리 물건 사려고 왔는데 신용카드를 꺼냈답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로 결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했을 때 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 탭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유형을 뭘로? 매출로 해가지고. 그러면 뭘 입력하겠습니까?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겠지요. 그것이 신용카드 탭에 있는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한 개 만들었다 이겁니다. 물건 구입하려고. 그것이 매입 유형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BC카드로 회사 업무할 때 물건 사려고 BC카드 한 개 만들었답니다. 유형 뭘로? 매입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뭘 입력하겠습니까? 매입 유형에서는 가맹점 번호 같은 거는 전혀 상관없겠다 그지요? 그래서 매입 유형을 선택했을 때는 가맹점 번호를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매입 유형일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카드 번호, 카드 번호 괄호 열고 매입 괄호 닫고라고 적혀 있다 그죠? 요 카드 번호를 적어야 될 겁니다. 네 자리 총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신용카드 번호 있다 그지요? 그거를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종류란에 커서 위치시켜보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죠? 무슨 카드인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주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신용카드 탭 내용. 혹시라도 출제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입력합시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탭에서는 유형이 매입과 매출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일반 거래처 탭을 보면 유형란이 세 가지가 검색됩니다. 매출, 매입, 동시. 매출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 거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팔기만 팔지 절대로 구입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때는 매출이라는 유형으로. 매입이라는 유형은 그 거래처로부터 우리는 물건을 구입만 할 뿐 파는 일은 절대 없다. 그때는 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한답니다. 동시는 그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 뜻이 동시랍니다. 기본 세팅값은 동시입니다. 아무런 문제에서 설명이 없다면 유형란은 채점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때는 그냥 기본 세팅값인 동시를 그대로 놔두면 될 것입니다. 실물을 보아도 거의 대부분 99.99999%가 유형란을 동시로 딱 그냥 기본값으로 세팅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참고로 일반 거래처 탭에 있는 유형란도 한번 구경해보았습니다. 별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기본 세팅값인 동시로 그대로 놔두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한번 해보았고요.